네, 안녕하세요. 바이러스 황대균입니다. 네, 제 이름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대균이라는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보이 바이러스 어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바이러스가 됐고요. 바이러스 춤에 감염이 되면 어떤 백신도 통하지 않는다는 뭐 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뭐 한 20대 한 중반까지는 제가 1등이었던 것 같고요. 옛날에는 뭐 잘생긴 비보이 하면 뭐 황대균, 하위동, 뭐 그리고 이호성. 아 맞다, 잘생긴 비보이 옛날에 근서형이 있었네. 아 잘생긴 비보이요? 아 잘생긴 비보이 과거에 비보이 제리. 네. 요즘으로 따지면 방송 댄서 출신이고 재즈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 안무를 했었고요. 브레이킹을 제가 하고 비보이라는 걸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일단 저는 프리스타일 댄서라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하고요. 뭘까요? 필살기가 뭘까요? 지팡이? 지팡이 무브는 제가 99년도, 1999년도 99 월드 힙합 페스티벌이라는 세계 대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때 당시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가? 거기서 열렸어요. 흑인의 MC가 MC를 보면서 이게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로 만약에 브레이크 댄스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지팡이를 구하는데 한 7년 걸렸어요. 우연히 구하게 돼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어렸을 때 99년도에 상상했던 거를 실에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한 연습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매치원 스킬이라는 그 1대1 배틀 행사에서 처음으로 그 지팡이 댄스를 처음으로 이제 시연을 했어요. 아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구합니다. 지금 아는 사람 다 아는데 바이러스가 비보이기 이전에 정말 태권도 유망주였어요. 제가 국가대표 비보이가 아니라 국가대표 시범단이 되지 않았을까. 네. 아 발차기 발차기. 응. 콜. 아 이거 거의 예능이네. 이거 그냥 막연하게 세계 챔피언은 당연히 부자가 되고 우리가 그냥 흔히들 상상할 수 있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아직까지 이 댄서라는 직업이 다른 어떤 직업과 몸을 쓰는 그 어떤 직업과 조금 다른 게 만약 뭐 격투기라든가 혹은 축구 선수라든가 피겨 스케이팅이라든가 이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세계적인. 근데 우리도 그만큼 똑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똑같이 어렵게 정말 20개국이 나오는 대회에서 1등도 하고 올림픽으로 따지면 금메달을 딴 거라고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 무대를 그렇게 몇 번 나가고 한 2000년대 중반이 조금 넘어설 때쯤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느끼게 됐어요. 아 이게 세계대회 우승만으로 내 인생이 나아지거나 내 삶이 어떤 나아지거나 이것만으로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게 됐어요. 과거에 세계대회라는 목표, 세계 챔피언이라는 목표를 갖고 10여 년 달렸다면 지금은 세계적인 공연을 만드는 제작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또 10년째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춤이 저에게 있어서 과거에 어떤 누굴 이기기 위한 춤이나 어떤 뭐 보여주기, 자랑하기 위한 춤이었다면 이제 40대의 바이러스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춤, 그런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당연히 익스프레션의 이우성 단장님.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팬이었어요. 그분 춤 보고 아 너무 멋있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백원영 선배님. 이 파워무브 동작 중에 하나인데 이 클릭캣에 아마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 2인자 중도 현재도 계세요. 아 1인자는 당연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제 비보이 그 아 갑자기 아 비보이 아 갑자기 생각해 갬블러쿨의 팝이었나요? 팝 미안해 파핀현준 선배라든가 뭐 만 명의 관객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 혼자 파핀현준은 춤에 미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크레이지교 너무 좋아하고 진짜 재능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가가지고 아 이제 다른 쪽이 좀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아 근데 지금은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노력형, 그러니까 후천적인 천재가 바로 크레이지 교가 아닌가.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장르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또 팝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핑거 터팅 있잖아요. 핑거 요즘 연습 좀 많이 했는데 핑거 터팅 보여드릴게요. 제 나이 21살 때 형들이랑 이제 막 배틀하다가 그때는 형들한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퍽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런가 하면 이제 화장실로 끌려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엄두가 안 나던 시절에 제가 용기 있게 그런 걸 하다가 형들한테 찍혀가지고 니스핀 무릎 돌기를 했어요. 무릎 돌기 무릎으로 한 20바퀴 한 30바퀴를 막 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제 머리가 뭐에 그냥 쾅 부딪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형일 선배님께서 제 머리통을 돌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발로 이렇게 쾅 이렇게 예, 실수를 가장해서 밟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무서워서 배트를 접고 집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가 미워서 형일 형이 미워서 하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예, 정말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예, 형일 형 그때 예, 때려주신 여기가 지금도 요즘에 한 번씩 충격이 오는데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제목을 막 다 일일이 알고 그러진 않지만 제가 어떤 한 곡을 추천해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비보이들한테는 힙합 음악에 춤을 추라고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좀 BPM이 떨어지는 힙합 비트의 춤을 연습을 하시는 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춤을 추거나 어떤 좀 더 멋있게 춤을 추기 위해 추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게리 스트릿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그리고 댄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즐거운 그런 춤 추십시오. 네, 그러면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